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시간 돌리세요. 잘하셨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취소하고요. 아니,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뉴라이트세요? 전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못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네.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이걸 답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개별적인 답변하지 게 않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기자를 하셨다면서 개별과 보편을 이해 못합니까? 개별적인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A가 B를 어떻게 했다가 개별이에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에 속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럼.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10%에 안 속하면 그럼 90%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1%, 1%에 해당합니까? 왜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자위대 한국 진출. 지금 한일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위대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위대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이걸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이게 않겠습니다. 이게 개별이 아니라니까요. 자위대에 A라는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개별이고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한 질문은 이거는 본인의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왜 답변 못하세요?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사람 거의 없어요. 이진숙 후보자,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개별권이에요. 이거야말로. 이거 답변하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습니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까? 이거 개별 사안이에요? 얘기하세요. 이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답변 못합니까? 머릿속에 일본적인 생각이 꽉 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답변 못합니까? 아까 이것저것에 참담하다 어떻다 하셨는데 일본군 위안부로 간 16살, 17살 꽃다운 조선의 처녀들의 일본인에 대한 만행 당한 것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참담합니다. 제가 그게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이용수 할머니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강제적입니까? 자발적입니다. 답변하지 입니까? 않겠습니다. 이걸 왜 답변 못합니까? 자, 그래서 그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 화면 띄우세요. 세우세요. 제가
어제 정말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박충권 위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참교육을 합니다. 의원을 상대로. 예, 처리수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께서도 예, 오염 처리수 총리도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그런 걸 쫓아갑니까? 저는 오염 처리수가 맞다는 오염수라고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했어요. 오염 처리수라는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인적 의견에 그 머릿속이 일본 대변인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대변인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서 적격이 아니고 부적격도 곱하기 100입니다. 저는 일본 대변인 아닙니다. 일본 대변인 같습니다. 제가 일본 대변인이라고 했습니까? 일본이 이진숙 후보자를 대변인 시키겠습니까? 대변인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위안부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에 대해서 강제적이다. 그 말을 못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소름이 끼칩니다.